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죠. 예. 주민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방권자에게 맞죠? 네.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걸 제안할 수 있다. 기지 제안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있다. 해제되는 곳은 할 수는 있지. 근데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는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시장 군수가 직접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고. 그 얘기예요, 이게.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맞죠? 자, 시장 군수가 입안한 거 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직접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장 군수.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 행정계획의 기준 있죠? 이거는 다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국장. 무조건 되고. 자, 행정계획의 수립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고요? 국장. 이거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4번, 4번. 도시지역 외지역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맞죠? 지구단위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이래.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 작년에 나온 문제. 자, 28번.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최고한도 최저한도하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아닌 거는 몇 번이에요? 1번. 이런 거는 이제 쉽게 풀어야 되고. 자, 넘겨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대지조성사업지구. 그럼 대지조성사업지구라는 게 개발한다는 얘기죠. 이런 곳이면 지정할 수 있다. 복합개발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맞죠? 네,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지. 틀렸죠? 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얘가 맞죠? 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나왔어. 도시개발구역은 반드시 지정해라. 오예요, X예요? X. X예요. 예,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라 어디라고?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곳은 지정하여야 한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해당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틀렸어요.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라면 얼마 이내에서? 최대 150. 용적률이라면 200% 이내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지구단위계획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30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예전에 한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갑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됐다 이거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3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바 그 대지 중에 일부를 뭐로 제공했대요? 학교의 부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갑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일단은 이런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건폐율은 최대 150% 이내에서 용적률은 200% 범위 내에서 완화가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 정도 완화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은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정도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건폐율이라면 주로 그냥 1.25배 정도에서
됐어요? 자, 용적률이라면 1.5배 정도 범위 안에서 완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알면 돼요. 사실은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알면 돼. 주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그 제공한 부지 면적 있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자 건폐율이라면 1.25배, 용적률이라면 1.5배. 한번 가보면 갑의 대지 면적이 1000인데 학교 부지 제공 면적이 200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나누는 거예요. 1000을 800, 800이 있고 그 다음에 200이 원래는 1000인데 200을 제공했고 800은 제공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이 얼마래요? 300%. 그러면 800에 300%니까 2400까지 할 수 있고 200에 300%니까 6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합치면 1000에 3000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근데 지금 요거를 뭐로 했다는 거예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해. 요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면적의 얼마 범위 안에서 1.5배 범위 안에서 얼마 범위 안에서요? 1.5배 범위 안에서 뭐 해줄 수 있다고? 완화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는 건 이거죠. 자, 800에 얼마 할 수 있는데 2400 할 수 있는데 요 정도 제공했으니까 요 제공한 비율에 1.5배를 완화시켜 주니까 얼마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00 정도 해 주는 거죠. 원래는 나머지는 600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제공했으니까 그걸 빼고 거기에 1.5배니까 600 곱하기 1.5는 얼마예요? 900. 그러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30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해야 돼요? 3302번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처음 문제 나왔을 때 다 틀렸어. 아유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틀려. 뭐 하라고요? 틀려요. 아, 틀려도 괜찮아 이런 문제는. 근데 이게 한 2, 3년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그때 나왔을 때 다 3번에다 답 써갖고 틀렸어요. 거의 다 사람들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요런 것도 있더라.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돼. 자, 만약에 일정 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뭐 했다면? 제공했다면. 뭐 했다면? 제공했다면 요 제공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완화된다는 거예요. 요거의 비율에 따라서 일정 비율 완화된다는 거지 전체를 갖고서 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사실 30번 문제는 그냥 안 풀어주고 싶었는데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밑에 도시군계획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나오는 거죠? 에이, 이거 그냥 틀리면 안 되지. 자, 원래는 이렇게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근데 자, 도시군계획사업은 무슨 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이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얘는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사업은 세 가지죠. 국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뭐가 있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있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뭐가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도시정비법 있죠.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무슨 사업이 있다고요? 정비사업이 있다. 근데 얘네들은 다 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공부했고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번에 특강 때는 안 해요. 대표적인 거로 얘 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이거 아까 용어 정의에서 배웠잖아요. 뭐 중에서? 기반시설. 이거예요. 이거 기반시설. 무슨 시설이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거죠.
이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니까 맞아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거 원칙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결정 고시하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게 뭐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뭐하면 되는 거예요? 시행. 했어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기반시설이란 뭐란? 기반시설이란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 맞아요? 그래서 무슨 시설이 있어요? 교통시설. 맞아요? 이 내용 이거 세부적인 거는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공간시설,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맞아요? 그 다음에 방제시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까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하나 얘기해줬잖아. 더러운 거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뭐라고? 환경기초시설. 아까 공간시설도 나왔죠? 휴식하는 거, 녹지, 공원, 광장, 유원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뭐라고요? 공간시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이러한 기반시설, 원래 기반시설 중에서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그게 무슨 시설이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맞아요? 네. 맞죠? 네. 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얘는 국회법에 의해서 시행된다?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반시설을 뭐 하려면? 설치하려면 원칙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라. 이해하셨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없이도, 예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거라고?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뭐와 관련돼서?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공익성. 됐어요? 복지성. 이거 다 주민들에게 유리한 거다, 이런 좋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공익성, 복지성이 있는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보세요. 얘는 이제 사업 시행하면 되는 거죠. 시행할 때 얘는 와장창 설치해라, 단계별로 해라.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거죠. 얘는 방향지침 정해주는 거니까 몇 년? 2년. 방향지침 정해주는 계획은 몇 년? 2년 안에 시장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라 이거죠. 여기에는 재원 조달계획, 맞아요?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면 되는 거죠. 근데 장관이나 도지사가 위반한 거면 그 자들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단계 3년, 2단계는 3년 후. 근데 공고만큼은 반드시 누가 해라? 시장 군수. 맞아요? 얘는 단계별로 설치되니까 됐어요? 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행정청인자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했죠?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님이 위반했죠? 그럴 때는 장관님이 시행하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위반했죠? 그럴 때는 누가 하고요? 도지사가 시행하는 거예요. 얘는 단계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공동시행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공동시행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역시설 같은 거는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설치되니까 서로 시장군수가 모여서 협의해서 설치할 자를, 시행할 자를 정하면 되는데. 맞아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협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같은 도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장관님이 정해. 어쨌든 얘는 공동시행이라는 게 있다 없다? 왜?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래 돈 안 되는 거니까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이자들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순수 민간인자 있죠? 수용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민간인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작성해서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공익사업이다. 무슨 건 인정한다고? 수용권. 그래서 행정청인자든 행정청이 아닌자든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어요? 관련서를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었을 때, 뭐가 있었을 때?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 즉 이때 수용권 부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이때를 기준으로 감정가격으로 해서 현금으로 보상가 지급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협상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재결 신청해야 돼요. 재결 신청은 무조건 되고 언제? 사업 시행 기간 내만 하면 되더라. 맞아요? 자, 안에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 안에 있는 거라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접한 토지는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대신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국공유지라면 처분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함부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요거 위반하면 뭐로 한다? 무효다. 끝이에요. 그 정도 알면 됐죠?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뭘 받아요? 준공 검사. 그리고 다 설치된 거 관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요. 관리는 국가가 관리하려면 중앙 관서의 장이, 지자체 관리하려면 조례로. 이런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야 돼요? 시행자.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행정청인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자 이익을 받은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비용 부담이 되다 안 된다? 안 된다. 국가는, 지자체는 이자에게 사업 비용을 보조 융자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청이면 2분의 1, 행정청이 아니면 3분의 1. 기억나요? 네, 그래요. 그 정도 딱 알고 이제 문제 풀러 갑니다. 자, 가봐요. 31번. 기반시설 중 방제시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죠. 해당하지 않는 거. 하천, 방제시설이죠. 유수지, 저수지, 방제시설이죠. 하수도는요. 하수도는 더러운 거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니까 환경 기초시설. 사방시설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방시설이 뭐냐면 여러분 도로나 이런 작업 이렇게 형질 변경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비탈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이런데 비탈면 같은 거 생기고 나면 가만히 놔두면 얘 무너져 내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비탈진 곳에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나무 심어도 되고 이렇게 뭐 옹벽도 설치하고 뭐 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거 쳐놓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사업하는 게 사방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방 시설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방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아, 이거 이런 거 너무 쉬운 거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작년에 나왔는데 기반시설. 여기 우리 아까 환경기초시설이 더러운 거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라 그랬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폐차장 이런 거 다 환경기초시설이에요. 재해하고 관련된 건 방제시설이고 맞아요? 죽음하고 관련된 건 보건위생시설이에요. 죽음하고 관련된 거 종합의료시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뭐라고요? 보건위생시설. 32번. 도시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공익성하고 복지성이 있는 거면 됐어요? 이런 거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닌 거 찾으면 돼요. 자, 재활용 시설.
재활용 시설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될까요? 그냥 설치해도 될까요? 그냥 설치해도 돼요. 광장 중 건축물 부설 광장 있으면 좋잖아 우리들. 그래 안 그래요? 변전소는요? 변전소는 변전소에 있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돼요? 집값이나 뭐 이런 거에 별로 이익이 안 되잖아. 위험하잖아 얘는. 전기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래 안 그래? 여기 옆에 변전소 있으면 머리가 삐쩍삐쩍 서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변전소는 안 돼요. 자, 변전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도시군관리계로 뭐하라는 거예요? 결정해라.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거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아, 난 우리 학원 옆에 여기에 터미널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디요? 터미널이 있어요? 아, 복합 터미널은 저 멀리 있잖아요. 간이요? 거기에선 천안 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서 한참 있다 있습니다. 여기는 간이라서요. 네? 여기 저쪽 복합 터미널이 있죠? 거기가 그런 게 난 여기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알아요. 아, 타고 가야 되잖아. 옆에 있으면 좋다고 나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터미널 같은 거 있으면 좋다고 나쁘다고. 그러니까 얘는 빨리빨리 설치해줘야지. 됐어요? 이해 가냐고요. 그 다음에 4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것도 도시군관리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500 미만인 거는 그냥 설치할 수 있어요. 조그만 거. 생활 편의를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근데 변전소는 반드시 결정해라. 위험하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31번, 32번이. 근데 이런 거 어려워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건 그냥 공부 안 해도 맞춰야 돼, 이런 거는. 이해하셨어요? 네. 33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 원래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공동시행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왜? 단계별로 설치해야 하니까. 근데 협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땐 누가 지정해 준다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맞죠? 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시행자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면 그 사업에 필요한 뭐라면 국공유지. 국공유지라는 게 중요해요. 국공유지는 처분 제한을 받는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양도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뭐라고요? 무효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 행정청인자는 아니죠. 하지만 얘는 민간인은 아니잖아. 공적인 자죠. 그러면 그냥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거고, 누구일 때만? 민간 시행자일 때만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죠. 예,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이렇게 동의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5번. 34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거,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거 가능하죠? 지방공사는 민간이에요? 공적인 자예요? 얘네들은 수용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라, 이런 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거 가능하죠? 네, 조건부 인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들이 있죠? 이 자들에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행정청인자나 공적인자에게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군계획 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분할 시행할 때는 반드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누구한테 제기하라고요?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지. 시행자에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로 지정한 자. 맞아요? 이게 만약에 행정청이면 누구에게? 직근 상급기관회장,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제기하는 거고, 행정청이 아니면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 여기 한번 봐. 여기 봐요. 자,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는? 생기잖아. 생기죠? 도시개발 사업은 돈 된다고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정비사업은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조합이요. 얘는 시행자 지정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얘는 빼야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누가 시행하는 거니까? 조합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사업은 행정청인 자가 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청인 자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제기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한테는 이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 거죠. 이거에 도시공개설사업하고 개발사업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정비법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왜? 조합이 하는 거니까. 조합은 누구야?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한 거니까 지네들끼리 문제 생기는 건 지네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지.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냐고? 그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잘못된 건 4번이에요. 시행자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을 위해서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뭘 받아서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토지를 임시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할 수 있다. 타인 토지 출입하려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받아야 돼요. 근데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려면 허가받는 게 아니라 소유자 등에 뭘 받으라고? 동의. 동의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5번. 그 얘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35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 군수가. 됐나요? 그리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인접한 거죠. 인접한 거는 수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오예요? 엑스예요? 오. 맞잖아. 그쵸? 예. 그 다음에 장관님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돼요? 장관한테 인가받아야지. 당연하죠. 자, 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사업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더라.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이거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는 그냥 이걸 그냥 풀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 우리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라 그랬어요. 인가받은 거 바꾸려면 뭘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은 거 바꾸려면 뭐 받아야 돼요? 근데 경미한 건 아니 신고하는 거는 뭐냐면 신고하는 거는 사인들 하나하나하고 관련됐을 때 사인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그냥 경미한 건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 자 실시계획 있지? 자 개발법 정비 저기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정청인 자가 지정해주면 시행자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지정한 게 시행자잖아. 맞아요? 그럼 시행자가 작성한 거야 실시계획은. 그러면 이거를 얘는 인가를 받아요. 시행자가 작성한 걸. 그럼 인가권자
실시 계획은 시행자하고 인가권자하고만의 관계예요. 맞아요? 그래서 인가 받은 걸 바꾸려면 다시 인가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건 맞아요? 아, 시행자하고 여기 얘네들하고만 관련된 거지 많은 사람들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이럴 때는 그냥 뭐 없이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요. 정비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한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요.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업 시행 계획서 누가 작성하냐면 시행자가 작성해요. 근데 얘는 시행자가 누구야? 조합이야. 조합이면 사람들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하려면 조합 총회 개최해서 여기에는 조합은 20%가 참석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가반수의 동의 얻어서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인가 받은 걸 벽글려면 다시 뭐 받아야 돼? 인가. 근데 경미한 것. 여기 토지등 소유자들하고 관련된 거잖아. 경미한 거는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등 소유자하고 관련돼 있는 거면.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바꾸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이해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어떤 거냐면 환지계획 알아요? 환지계획? 환지계획은 뭐별로 작성하지?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행자가 필지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죠? 인가받은 거 바꾸려면 원래 인가받아야 돼. 근데 경미한 건 경미한 건 신고 안 한다고. 이거는 그냥 시행자가 작성한 거잖아. 신청받는 게 아니잖아. 아, 이런 거일 때는 절대로 신고 안 해. 경미한 거. 아, 여기는 여기 한번 봐. 여기 봐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알아야 된다니까. 여기 봐봐. 관리처분계획 있어요 없어요? 관리처분계획은 건축물로 주는 거지 뭐 받아요? 신청받아요. 아, 이 환지계획은 신청받아 안 받아? 아, 그냥 시행자가 알아서 작성한다니까 필지별로. 근데 관리처분계획은 뭘 받아?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 거 별로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해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데? 인가. 근데 경미한 건 신고해야 돼. 여기는 이 사람들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시행자가 그냥 작성하는 거라니까. 토지들 소유자들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시행자 그냥 알아서 필지별로 작성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는 바꿀 때 경미한 거면 신고한다 안 한다 안에 그냥 바꾸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해가? 정말?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일단은 그런 거 아시겠냐고. 그래서 조합 봐봐. 조합 도시개발 조합 결성하는 거 아시지? 조합 결성하면 인가 받아. 맞아요?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뭐 받아야 돼? 인가. 근데 경미한 건 조합이면 토지 등 소유자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관련 있어 없어? 이런 건 경미한 건 뭐 하라고? 신고해야 돼. 이런 거는 이렇게 개인 토지 등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관련된 것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경미한 거 신고한다고 그냥 한다고. 좋아.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지.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 자,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뭘 받아야 돼? 인가. 근데 경미한 것. 응, 인가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이거는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봐봐. 민법에서도 똑같아.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게 경미하냐 경미하지 않으냐를 따지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경계가 뭐가? 경계가 변경되는 건 경미해 안 경미해 여러분? 그런 거 알지? 경계가 바꾸는 건 절대 경미한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민법에서도 보면 차고 있어 없어? 중요한 부분에 차고지. 경계가 바꾸는 건 바뀌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경계가 변경된대 안 된대?
경계가 변경되면 이거 경미해 안 경미해? 아 절대 안 경미해.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인가 받은 거 바꾸려면 뭘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지. 경계가 변경되는데도 맞아요? 얘는 경미해서 인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O야 X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정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 그럼 여러분 여 뒤에 앞부분이 없이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거 있잖아. 사업에서 주로 경미한 건 10%야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건 경미해. 맞아요? 근데 앞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경계가 변경된다? 이건 절대 이거는 경미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하셨냐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도 실시계획 작성하죠. 이자가 실시계획 작성한 거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요? 인가받은 거 바꾸려면 뭐 받아야 돼? 근데 경미한 건 없어요. 경미한 게 몇 프로다? 뭐 그래 똑같은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 인가받죠. 시장군수한테 이거 인가받은 거 바꾸려면 인가받아야 돼요. 경미한 것 신고해야 돼. 얘는 여기서 경미한 것도 몇 프로야?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만 그걸 어떻게 경미한 거 바꾸는데 다시 그냥 하느냐 신고해야 되느냐의 차이는 토지들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관련이 있냐 없는 거냐만 따지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어디나 항상 똑같은 거야 이런 거. 이해하셨어? 정말? 그래요. 이런 거 따지는 건데 사실은 이런 거는 공부해갖고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35번 같은 문제는 감이야 감. 아 공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법에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터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논리를 아는 거야. 자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에요. 허가받은 거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뭐 받아야 돼? 허가. 맞아요? 네. 근데 경미한 것 이렇게 따지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36번은 갑은 행정청이 아닌 자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이거죠? 이자들의 사업 비용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거 원래 들어가는 사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데?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맞아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익을 받은 자가 있어도 그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정청이 아니면 없잖아. 그쵸? 그럼 국가는 사업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행정청이 아니면 일부만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일부는 사업 비용이 얼마? 3분의 1. 그 정도 알면 돼요. 1번. 국가 지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사업의 소요비용 맞죠? 소요비용의 얼마 범위 안에서?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조 융자해 줄 수 있다. 왜? 행정청이 아닌 자니까. 만약에 이게 행정청이라면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야? 2분의 1. 행정청이 아니니까 3분의 1. 맞는 게 1번이에요. 맞아요? 갑은 행정청이 아니죠? 이익을 받은 자가 있어도 그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2번 틀렸지. 그쵸? 3번도 틀렸죠? 갑은 공공시설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말도 안 되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냐고요? 예. 국가 지자체는 갑의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조사 측량비. 아예 조사 측량비는 절대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걸 보조해 준다고?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사업 비용의 2분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지 조사 측량비는 보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거 알면 되고요. 갑은 이익을 받은 지자체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건지 알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 드려요. 어디나 다 똑같은 거니까. 행정청인 자면 무슨 자면? 행정청인 자면 자기가 비용 부담해야 돼요.
근데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이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익을 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2분의 1, 공공시설 관리자면 3분의 1. 근데 비행정청인 자도 돈 자기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익을 받은 자가 있어도 이자는 부담시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는 이자들에게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융자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행정청이면 2분의 1, 행정청이 아니면 사업비용의 일부를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지 조사 측량비를 보조해 주는 거 아니다. 뭐에? 사업비용을. 이해하셨어요?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행정청이라면 누구라면요?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하죠. 이거 하려면 기초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행정청인 자가 행정계획 수립하려면 기초조사 해야 안 해요? 이럴 때는 행정계획 수립하는 거죠. 사업비용이 아니잖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요 그 조사 측량비를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얘는 사업비용이 아니라 행정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측량비지. 이해하셨어? 이해 가요? 됐나요? 어느 정도까지 조사 측량비는 행정 주체가 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할 때 조사 측량비 보조해 줄 수 있어요? 80% 범위 안에서. 조사 측량비는 많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 정도에서요? 80% 범위에서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걸 수립할 때? 행정 계획 수립할 때 조사 측량비 보조해 주는 거지. 사업할 때 조사 측량비 하는 것은 아니. 우리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사업하려면 수용하려면 조사 측량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럴 때 조사 측량비는 절대 보조 안 해줘요. 이건 사업 비용이 아니니까. 됐어요? 근데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측량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럴 때는 이 조사 측량비는 보조해 준다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37번 이제 매수 청구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잘. 아이고 우리 언제 끝나? 개발행위도 안 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안 하고 날 샜네 날 샜어. 아이고 지금쯤이면 그냥 건축법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아주 대단합니다. 37번 빨리 가요. 뭘 또 넘겨요? 넘기기. 그러니까 이 거래도 잘 알아두시라고. 은행인지 알아요? 여러분 국계법은 다른 거 공부하지 마. 여기 있는 것만 잘 알아두면 웬만한 거 다 맞춰. 왜? 여기에서 문제가 나와. 기출문제만 잘 알면 무조건 되고 다 맞춰요.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달달달달달달 공부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면 무조건 되고 잘하게끔 돼 있어요. 대신 이분처럼 한 세월 걸려서 풀면 안 돼.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계속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셨어요? 예, 아마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요 특강 다 끝나고 나서 국회법 딱 듣고 건축법 딱 보고 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딱 거기서만 나와. 문제가 거의 99.7%는 거기서 여기서 나와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 열심히 공부해요. 국회법하고 건축법만 잘하면 공법 무조건 되고 70점 맞아.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주택법을 잘하면 80점을 맞고. 37번 갑니다. 매수 의무자가 누구래요? 지자체. 그게 이제 키워드예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다. 이걸 줬단 얘기는 비용 부담에 관련된 걸 물어보겠다는 거야 주로.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매수 청구는 현금으로. 공법은 무조건 되고 원칙이 뭔데? 현금인데. 현금이죠? 근데 매수 의무자가 누구면? 지자체면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거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답 처리는 거기서 하겠다는 거지. 문제에서 요거를 줬다는 얘기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럴 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몇 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 1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맞잖아.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번 맞죠? 자, 이럴 때 자,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10년 이내에서 시장 군수일 때 발행하는 거 지자체일 때 발행하는 거니까 시군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다음에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공시법 준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공시법 준용해서 뭐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로서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비업무용 토지라면 맞아요? 근데 매수대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3천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예. 어디가 틀렸어요? 이해하셨어? 예, 그래요. 만약에 넘기시면 5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릴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해줘야죠. 이건 맞죠? 예. 38번 매수 의무자가 또 누구래요? 지자체래. 또 매수 청구한대요. 지목이 대인 토지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맞죠?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비업무용 토지라면 맞죠? 매수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 3천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 지급할 수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오예요, 엑스예요. 틀렸죠? 답은 1번이죠. 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매수해줄지 안 해줄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여기에서 매수 결정을 알렸다면 2년 안에 매수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2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여부를 알려줘라. 맞아요? 그 다음에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죠.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오예요? X예요? X.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원래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치법. 공치법을 준용하는 공치법. 무슨 법을 준용하라고요? 공치법. 현금이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매수가격 매수 절차는 어느 법을 준용한다? 공시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 40번 갑니다. 아니네, 39번.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련된 거다. 1번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인정된다. 맞죠? 예. 매수 의무자는 원칙 누구다? 시장 군수. 근데 예외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면 시행자. 맞죠? 예. 근데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매수 결정을 알렸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해 줄 것. 근데 매수 한대 안 한대요? 안 한대. 그러면 개발행위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몇 층이야? 3층 이하에. 3층 이하에 단독주택이죠? 예.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대신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포함 제외? 제외.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3번 틀렸죠? 4층은 안 되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어야지 다세대도 안 되죠? 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해줘야 되고 매수 의무자가 누구라면? 지자체라면 토지 소유자가 원한대요? 그러면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주로 어떤 거 물어보는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 시험 문제 거의 나와요. 매수 청구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40번 실효입니다. 뭐요? 실효.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을 때 20년. 다음 날
실효된다 이렇게 돼야죠. 10년 동안 안 했을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오예요? X예요? X.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실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현황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가 수립해라.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그쵸? 자 바꿉니다. 시장 군수는 누구는요? 시장 군수는 결정고실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됐어요? 현황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거야. 시장 군수가 지방의회에 뭐하라고요? 보고. 2번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죠? 그러면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에게 해제를 뭐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3번부터 가는 거예요. 해제 권고를 받은 누구는? 시장 군수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시장 군수니까 누구에게 신청해야 되겠어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지. 장관이면 안 되죠? 어디가 틀렸는지 아셨어요? 그러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에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라? 아니지. 결정권자가 고시하는 거죠. 그럼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 해야 돼요? 고시해야죠. 누가 하는 거라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고시하는 거지.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가 못 돼요.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자기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요것만 시장 군수가 결정고시 해제 결정고시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른 건 시장 군수가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41번 갑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이런 거 나오죠? 예? 이런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원래는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근데 일상생활, 공익성, 복지성이 있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시장,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도서관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우리 아까 여객자동차 터미널 뭐 500 미만인 뭐 도축장 뭐 그 다음에 또 모두 있었어요. 예? 발전소요? 변전소 그거는 꼭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라고 그랬잖아. 변전소는 변전소는 결정해야지. 뭘 예시를 따져요? 예시를. 나 이분은 하여튼 이상한 거 외웠네 진짜. 그 답을 외우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지 진짜. 이해했어요? 그래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에요. 웬일 있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라. 이게 틀린 거죠?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결정고실로부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실로부터 10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목이 대인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가 못했다면 신청이 되어 있다면 좀 이상 사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10년 안에 사업이 됐다 안 됐다를 따지는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갖고서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2번도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래요.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시장군수네요. 이거 아까 배웠죠?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지 자기가 도시군 관리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 개설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았대. 그럼 도지사는 행정청인 시행자죠. 그럼 비용을 도지사가 내야 되지만 이익을 받은 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비용의 일부를 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얘는 있어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근데 협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결정해 줍니다. 얘는 행정재산이니까. 그래서 4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이럴 때는 행정청이니까 소요비용이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도지사는 군수와 협의해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협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누가 결정해 준다고? 행정자치부 장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도시군 계획 실현 사업이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 구역에 걸쳐 있어요. 얘는 공동시행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서로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뭐하라고요? 정하라고.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대. 그러면 같은 도에 속하면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누가? 국장이 지정해줘야지. 맞아요? 면적이 큰 지자체가 시행자가 된다. 오예요 X예요? 뭐 물어보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도시군계획실현사업과 관련돼서 문제 한번 쭉 풀어봤는데 주로 어떤 거 물어보는지 아시겠냐고. 정말? 아, 불안해. 불안해서 그래. 자, 아우 나 되게 불안해. 이상하게 믿음이 안 가. 자, 여기 봐봐. 자,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한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제일 먼저 뭐 배우고? 용도지.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 얘하고 관계없이 용도구역. 맞아요? 예. 네. 얘 관계없이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서 여기에 의해서 규제받아야지. 그 다음에 얘의 규제 안 받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공부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지. 그 중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좀 약간 느낌이 안 와.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거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것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지. 기반시설이 뭡니까? 뭐긴요?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라니까요. 그래서 일곱 가지 있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방제시설 아닌 거 찾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 나오죠? 아, 이건 기반시설 물어본 거야. 이제 그런 문제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거야. 작년에 나왔잖아요. 올해 안 나와. 그냥 기반시설이 뭔지만 알아요? 요즘에는 뭐 알아야 되냐면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뭐라는 거야? 도시군 계획 이거를 알으라는 거야.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된 거? 결정된 게 도시군계획시설이고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됐죠? 자, 그럼 이거 구별하는 문제 계속 나왔던 거 기억하셔야 돼. 자, 근데 이러면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원칙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정리해보세요. 문제 푼 거 생각해보고. 근데 예외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복지성, 공공성이 강한 것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과연 그런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돼. 감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되면 사업해야죠. 사업하면 얘는 단계별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왜 얘를 알아둬야 되니? 얘를 물어봐서가 아니야, 여러분. 얘는 단계별로 설치한다. 맞아요? 그래서 공동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행정청인자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됐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공동시행은 있다 없다? 없다. 왜? 단계별로 설치되니까.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할 때는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해야 된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면 장관이 정해준다. 이거 계속 물어보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자들이 해야 되는데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이자들로부터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민간 시행자라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의 동의 얻어라.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자들이 시식에 작성해요. 그래서 인가 받아요. 맞아요? 작성해서 인가 받아요? 인가 받은 거 바꾸려면 인가 받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경미한 것. 그냥 인가 없이 그냥 바꿀 수 있다고. 경미한 게 뭔지 아시지? 그래, 그런 거 알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은 또, 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또 그건 또 한 방에 알았네. 자. 잘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는 공익사업이라, 자, 이거 규제 안 받고 수용권 부여받는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실시 계획에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의제된다. 이거 알면 되죠? 그러면 이거 잘하려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관계 서류 공짜로 볼 수 있다. 실시 계획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의제돼서 이때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보상해주면 된다. 맞아요?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기간 내로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국공유지가 있다면 처분 제한을 받는다. 이걸 위반하면 무효다. 돈 들어가야 되니까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계속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이제 야 그러면 이때 돈 누가 내야 돼? 사업비용은 사업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시행자다. 맞죠? 근데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있다. 어쨌든 시행자가 내라 이런 얘기죠. 근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이 비용의 일부를 그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익을 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2분의 1, 공공시설 관리자면 3분의 1. 이렇게 부담시키려면 이 행정청하고 이익을 받은 행정청이 서로 뭐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행정재산이니까 누가 결정해준다?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결정해준다. 이런 얘기고요. 이자는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국가, 원래는 시행자가 비용 내야 되는데 국가는 비용을 보조해줄 수 있다 없다. 행정청이면 행정청이 아니면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주로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딱 정리해놓고. 자, 근데 얘가 사업을 하더라 안 하더라 몇 년이? 10년 안에. 10년 안에 이거 계속 물어보죠? 그러면 지목이 모인 자, 대인 토지 소유자는, 자, 매수 의무자, 원칙은 시장 분수죠? 근데 시행자 정해지면 시행자 됐어요? 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있으면 매수 청구된다 안 된다? 그러면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알려주고 2년 안에 매수해줘라.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현금이 원칙이다. 어느 법을 준용해라? 공치법. 근데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인데 3천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채권. 끝이에요. 그럼 채권에 관련돼서는 공치법 따를 수가 없지. 현금이니까 공치법이잖아. 채권은 지방재정법. 맞아요? 근데 얘가 매수한대요 안한대요? 안한대. 됐어요? 2년이 지나도록 매수해요 안해요? 안하면 개발행위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몇 층이야? 3층 이하에 단독주택 1종 2종 건축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럼 매수 청구하기 있기 전에 시장군수는 누구는요? 시장군수는 후닥닥 누구에게? 지방의회에게. 맞아요? 이 현황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해라. 그러면 지방의회는 시장군수에게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권고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라. 그럼 도지사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 결정 해줘라. 맞아요? 아,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 몇 년 동안 안 했을 때? 20년 동안 안 하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실효된다. 이해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도시군 계획설사학과 관련돼서 배운 건 이거야. 이 정도만 알면 웬만한 문제 다 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키워드고 어느 걸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것만 알면 돼요. 그냥 수업시간에도 맨날 얘기하잖아. 도시공개설사업은 단계별로 한다고. 그래서 공동시행이 없다고. 수용권 인정한다고. 돈은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맞아요? 잘 알아두세요. 요거 하나 알아두면 여러분 개발법, 정비법은 떡이야. 은행인지 알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럼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누가 부담해요? 행정청인자면 부담시킬 수 있어. 행정청이 아니면 안 돼요. 얘는 부담을 못 시켜. 됐어요? 네? 이해하셨냐고. 이거 다 알잖아. 네? 얘네들도 개발사업도 방향 정해주는 계획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개발계획이에요. 개발계획해서 구역 지정해요 얘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자가 행정청인 시행자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도 있는데 지정해줘요. 그럼 그 자가 실시계 작성해요. 사업해요. 수용 방식이 있고 얘는 환지 방식이 있어요. 이것만 다른 거지 여기 있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얘를 잘 알아두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성격만 알면 그냥 어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어 경미한 거 10%. 어 얘 뭐 관련 없으면 그냥 이런 거 문행인지 알아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비 사업은 정비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서 사업하면 되는데 얘는 저 사업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비 사업은 6가지 정비 사업을 잘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걔는 누가 하는 거야? 조합.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 정비사업 6개에 조합이 한다. 어? 얘네 둘하고는 좀 다르네. 얘네는 그냥 조합이 하네. 그래서 나타나는 차이점.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공법상의 룰을 알아버리면 개발법 공부할 때 하나의 두려움이 없어요. 정비법 공부할 때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골 때리는 거예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런 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 세 가지가 이렇게 있지. 근데 여기는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으니까 어차피 기득권자 있어. 누권자 있어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 개발행위라는 걸 배워. 뭐라는 거? 그렇잖아. 그러면 얘는 허가받아서 해야 돼. 얘네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 얘에게 지장을 주는 개발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려면 뭘 받아서 해야 돼? 허가 받아서 해야 돼. 근데 경미한 건 허가 없이 할 수 있어. 이게 다 여기 들어가. 근데 이런 거를 하더라도 기득권자라면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누구라면? 기득권자라면 여기는 그냥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정비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있죠? 여기는 30일 안에 뭐 해야 돼? 신고해야지 할 수 있어요. 여기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는 그냥 할 수 있고. 예? 얘는요 30일 안에 아까 배웠잖아. 배웠잖아 아까. 다 이런 게 여러분 같이 맞물려 가는 거야. 똑같은데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이야.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의 논리를 알아버리면 그걸 갖고서 내가 이렇게 볼 줄 알면 돼.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갔으면 난 좋겠는데. 갔으면 이상하게 갔으면 좋겠네. 그래요? 아주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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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허가 밑에 나오죠?
예, 요거는 식사하고 와서 할 거예요. 뭐하고 와서 한다고요? 예, 지금 1시 반이죠? 2시 반까지가 식사 시간이에요.